오늘 배워볼 내용은 구글 비전 API를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를 해보았고,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메일과 소스코드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나콘다나 VS 코드, 파이참 같은 IDE가 필요합니다. 일단 API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PI는 말 그대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API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예시인 레스토랑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메뉴 주문을 받고 키친에 전달하고 음식이 나오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서버의 역할을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모두에게 오픈된 퍼블릭 API라고 하더라도 보안상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API 인증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A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API의 종류를 나눠 보면 크게 프라이빗 API, 퍼블릭 API, 파트너 API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보통 많이 접하는 부분은 퍼블릭 API, 오픈 API라고 불리는 누구나 쓸수 있는 개방형 API입니다. 대표적인 오픈 API의 예로 그래픽스나 컴퓨터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OpenGL이나 OpenCV가 있고, 저희가 지도 기능처럼 구글이나 카카오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API도 있습니다. 제가 걸어둔 링크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하지 않아도 쓸수 있는 기능을 가진 API가 많으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API는 구글 비전 API입니다. 구글 비전 API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모 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총 4가지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 4가지 사진 모두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서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어둔 링크에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들어가 본 다음, 여기 보시면 비전 API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모 API 사용해 보기 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구글 비전 API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파일 중에 에펠타워라는 사진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비전 API는 현재 이 사진이 에펠타워라고 제가 따로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 이 이미지 파일만 가지고 분석을 했고, 에펠타워라는 랜드마크를 디텍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Object, Labels, Properties, Safe Search까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마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마라는 오브젝트를 히포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미지 분석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리셋을 하고 한국 배우인 조정석님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석님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이미지 분석 기술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표정들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뒤에 글자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텍스트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라는 로고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로고가 유튜브일 가능성이 86%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분석에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그 텍스트를 보면 P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를 P로 오인하는 이제 오인이라기보다는 잘못 분석을 했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 원본 사진의 정확성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구글 비전 API로는 방금 전처럼 하나의 저희가 사진만 분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다시 저 버전 같은 경우는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글 비전 API를 적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API를 받고 인증키도 받고 여러 가지 세팅을 거쳐서 저희가 소스 코드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레이블, 오브젝트, 스페이스, 랜드마크, 그리고 텍스트 등을 저희가 딕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구글 비전 API를 쓰기 위한 환경 구축 및 세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에 먼저 접속을 한 다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console.cloud.google.com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메일이 먼저 접속이 되어 있으면 저와 같은 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어차피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만 따라 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프로젝트는 비전 API 세팅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같은 창이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비전 IPI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색창에 클라우드 비전 API 이거 치시면 이렇게 쭉 뜨는데 저희가 찾으려는 API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여기서 사용 을 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키를 저희가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서비스 계정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에서 서비스 계정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서비스 계정 이름은 뭐 어떤 걸로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아까 설정했던 계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유자로 하시는 게 프로젝트 관리하시기가 편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아까 서비스 계정을 만들 때 저희가 JSON 파일로 내려오는 그 인증 키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확인창이 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창이 서비스 계정 만들 때는 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최근에 어떻게 키를 컴퓨터에 받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쉽게 키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단 제가 아는 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여기 세팅에 들어가서, 키, 들어가서, 키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JSON 파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JSON의 형식으로 저희의 키가 발급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다음 해야 될 단계인 SD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증키를 현재 다운로드를 받았고, 인증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매번 이 툴을 쓸 때마다 이 설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드웨어 속성에 미리 환경 변수로 방금 JSON 파일로 다운받은 인증키를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템에 들어가셔서 환경 변수 편집 들어가신 다음, 그래서 환경 변수 키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변수 이름이랑 변수 값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수 값 같은 경우는 Google Application Credentials라고 적으시면 되고, 변수 값 같은 경우는 이 JSON 파일의 위치와 파일명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속성에 들어가셔서 현재 데스크탑에 있고, 이걸 복사한 다음, 여기서 꼭 슬래시, 백슬래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이 파일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까지 적어주셔야지 완벽한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추가되신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매번 이 툴을 쓸 때마다
굳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SDK 설정입니다. cloud.google.com 그리고 슬래시 하시고 SDK라고 쓰시면 저와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SDK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 이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작을 누르시고,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빠른 시작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SDK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SDK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설정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 유저로 해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미 SDK가 설정,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고 뜨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받겠습니다. 제가 SDK가 다 인스톨 됐다고 화면에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모두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SDK 쉘로 작업을 할 거고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모두 체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쉘 하나가 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두 개와 세 개와 네 개. 총 이렇게 파일 네 개가 인스텔이 되면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인스텔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gcloud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실행 파일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1번을 눌러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만약에 처음 이 쉘을 실행하시는 거면 아마 구글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창이 떠서 거기서 직접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한 경험들이 로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쉘 안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3번 메일로 그 클라우드 인증 키를 받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3번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쓸 프로젝트는 비전 API Settings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3번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SDK 세팅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오픈 비전 API 세팅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SDK 그리고 인증 키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끝냈고 저희 아나콘다나
파이썬 소스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각자에 맞는 아이디를 켜 주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아나콘다 프로프트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콘다 프롬프트가 있고, 일단 가상 환경을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pip 깔려 있을 테니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 환경을 빠르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저는 가상 환경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한번 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과정을 마치면 가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했고, 현재 이와 같은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mkdi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파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파일로 들어왔죠. 아까 가상 환경을 저희가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서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면, 하고 액티베이트를 해주게 되면 가상 환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 세팅인 pip install Google Cloud, pip install upgrade Google Cloud 비전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미리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뜨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ip install upgrade라고 뜨면, 이것 또한 already satisfied라는 언어가 뜨지 않고 새로 successfully installed 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지금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주피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VS 코드라는 좋은 IDE가 있죠. 그리고 파이썬도 굉장히 좋은 IDE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구글 오픈 비전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오픈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실 오픈 비전 API라는 게 나온 지가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도 충분히 소스 코드는 정말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초반에 환경 변수로 인증 키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새로 해주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서비스 계정 활성화도 사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세팅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셋. 아까 저희가 시스템 이제 환경 변수 설정에서 했던 부분을 명령으로 한번 더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 주셨던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동일하고 지금 이 파일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셔야 하고 아까처럼 백슬래시를 하시고 이 파일명까지 해주시면 세팅 완료가 되고 서비스 계정 활성화는 G클라우드 하고 또 똑같이 위치를 적어주시고 아 근데 저희가 아까 방금 했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면 저희 서비스 계정이 활성화가 완료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전 API 쓰실 때 쓰실 소스 코드 구글링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렇게 오픈을 해준 사이트가 있습니다. findface.net lifi .app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코드들을 배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위전 예제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파이썬 형식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시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용도라고 하시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전 테스트라는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된걸알수 있고, 저는 파이처미 아이디를 주로 쓰기 때문에 파이처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코드들이 쭉 오픈으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고, 명령어만 방금 저희가 각자의 환경에서 입력을 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미지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